안녕하세요. 카메라만 들이대면 안녕하세요라고 얘기를 하네. 감사합니다. 오케이, 알았어. 저기 앞에 용달이 보이네요. 아, 날씨가 좋으니까. 이게 화면으로 보기에는 날씨가 정말 좋고, 아, 가고 싶다 하는 거지. 일단 밖에 나가면 쪄 죽어요. 너무 더워요. 40도를 육박해. 40도가 뭐야? 어제는 43도였대요. 와. 아무튼, 차 타고 다니니까 좋네요. 자, 우리 찌엔 친구 따라서 찌엔이 껌땀 먹으러 가자 그래가지고 왔는데요. 여기를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할게. 여기 완전히 뭐 그냥 현지 동네에 있는 식당이고요. 보면은 여기 아줌마는 오토바이 타고 오셔서 음식 고르고 있네. 이렇게 봤더니 하나씩 한번 볼까요? 여기 보니까는 저 돼지 비계 같은 거, 계란 후라이, 그 다음에 완자, 스프링롤, 그 다음에 저거 닭, 이거는 생선도 보이고요. 그 다음에 옆에는 야채, 그 다음에 위쪽에는 치킨 다리, 그 다음 생선 튀긴 거 뭐 이렇게 보이고, 이쪽에는 뭐 일반적으로 많이 알고 있듯이 껌땀 위에 올라가는 요거 돼지고기 티본 스테이크 이렇게 있어요. 이거는 이제 뭐를 먹을 거냐에 따라서 뭐 가격이 조금 올라가고 말고 하는데, 여기 뭐 대충 보니까는 한 2만 동에서 한 4만 동 사이 정도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돈으로 한 1,000원에서 2,000원 사이 정도. 그러니까 밥 위에다가 자 이제 본인이 먹고 싶은 거를 손가락으로 얘기를 하면은 얘가 이제 하나씩 이렇게 올려주는 거예요. 저런 식으로. 네. 저도 한번 시켜볼게요. 2 cơm tấm đem về. Later, how much? 25. 25. 25,000 동. 1,250원. 오. 잠깐만. 오케이. 자, 이렇게 했더니 이 야채는 그냥 이렇게 조금씩 주는구나. 제가 저는 지금 계란 저거 삶은 거 하나, 그 우리나라 간장 설탕에 조린 거겠죠. 저 안쪽에 돼지고기, 그 다음에 요거 돼지고기 또 이렇게 해서 시켰어요. 재밌네. Jin, can you ask how much this is? 30. 제가 시킨 게 3만 동, 1,500원이래요. 와, 너무 좋은데 여기? 3만 동, 1,500원? 이야. 아, 제가 지금 3만 5천 동이라 제가 고기류를 몇 개 골라서 그런가? 아무튼 이건 제는 3만 5천 동, 앞에 있는 요거, 찌엔 거는 2만 5천 동이래요. 찌엔, thank you very much for introducing this restaurant. Thank you. Yeah. Okay, enjoy your food, eh? The local restaurant. Oh. Every day, Vietnam people. Every day here? Yeah. No tourist. No tourist. 아, 여기는 관광객은 없고요. 매일매일 현지. 그러니까 동네 자체도 지금 보면은 여기가 현지 동네예요. 다낭 안에. 예. 네. 그래서 여기 뭐 그랩 기사들도 많이 오네. 밥 먹으러 오나? 아, 보니까 그랩이 배달도 하거든요. 제가 보니까는 이 친구들이 배달한 거, maybe delivery, eh? Yeah, grab food. 아. Grab food. Grab food. Customer board thing. 아. Bring. 아, I understand. 아, 오케이, 오케이. 아, 이 grab이 그 우리나라 무슨 뭐 배달통 요기요처럼 배달도 하는데, 그러니까 손님이 이제 부탁을 하는 거죠. 이거 좀 사와서 우리 집에 갖다 줘. 이렇게 하면은, 네, 저 배달부 하시는 분들이, 배달하시는 분들이 여기 배달을 해주는 건가 봐요. 저걸 집까지. 너무 괜찮네. 가격도 저렴하고요. 와. 한번 자세히 좀 볼까요? 뭐 있는지? 요거는 돼지고기 덩어리 같고, 요거는 계란 삶은 거 간장, 그 다음에 요거는 돼지 숯불, 그리고 노란색 계란 후라이, 네. 그 다음에 국물. 아, 보기만 해도 행복해요. 뭐 베트남 밥은 여전히 맛이 없겠죠? 그리고 이거는 나름 좀 새콤달콤한 느옹맘 소스에다가 조금 매운 고추 좀 넣은 것 같아요. 이렇게 해서 이 집은 그래도 나무 젓가락 안 쓰네. 플라스틱이네. 괜찮죠? 그리고 이렇게, 네, 매운 고추도 먹고 싶은 사람 넣어 먹으라고 하나 봐요. 이게 무슨 맛이지 이거?
이거 뭐지? 이거 맛있네. 쫄깃쫄깃하네. 이거 뭐 해파리 같은 식감인데요. 이거는 파볶은 거. 파볶은 거는 그냥 조금씩 마지막에 다 골고루 뿌려주는 거. 계란도 한번 먹었고. 파볶은 것도 맛있네. 전혀 거부감 없어요. 이거 우리나라 계란 간장 그 뭐 장조림 할 때 만들 때 계란 넣잖아요. 그 맛이랑 비슷해요. 괜찮아요. 맛있어. 아이 젓가락이 왜 이렇게 안 빠져. 빨리 먹고 싶어요. 이거 일단 맛만 보고 그 다음에 돼지고기. 와 완전 가정식. 고기 너무 너무 부드러워요. 오 맛있네. 뭐 숯불고기는 익히 똑같은 맛 우리나라랑. 네. 그 다음에 계란 후라이. 껌땀. 먹고 싶은 거 고르는 거. 제 거 얼마? 35,000원. 우리나라 돈은 1,800원 정도 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러면 저는 맛있게 먹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앞에 친구. 지금 먹다가 목매요. 너무 맛있어서 다시 찍는 건데 이 숯불고기는요 환상이에요. 환상. 너무 맛있어요. 그리고 김치 같은 거 보이죠. 이거는 살짝 기름에 볶은 것 같아요. 야채를. 근데 전혀 거부감 없고요. 그냥 고소해요. 그리고 옆에 이 국물. 국물도 어떤 집은 조금 향신료 냄새가 좀 많이 나고 하긴 하는데 이 집은 그런 게 전혀 없어요. 그냥 시금치에다가 소금 뭐 그 다음에 고기 국물 살짝 해서 그래서 그냥 끓인 국 같아요. 맛있어요. 이거 닭 국물에다가 시금치 비슷한 야채 넣어가지고 끓인 것 같은데. 아우 이 집 최고네요. 베스트네요. 웬만하면은 베트남에 와서 지금 제가 먹은 껍담을 주문하시면은 그닥 실패할 확률은 적어요. 근데 이 집은 제가 베트남 전국을 돌아다니면서 먹었던 껌땀 집 중에서도 네, 손가락 하나 꼽을 만큼 괜찮은 것 같아요. 네. 물론 맛도 있고 그 다음에 한국 사람들한테도 그렇게 뭐 향신료 같은 냄새가 거의 안 나요. 네, 그러니까는 다 맞을 것 같더라고요. 아 너무 괜찮은데 여기 정신없어요. 장사가 너무 잘 되는 집 같아. 네. 베트남 사람들한테도 맛집으로 알려진 곳인 것 같아요. 여기 나중에 한번 더 오면 지금 제가 먹었던 거 말고 다른 반찬들을 한번 바위에다 올려서 한번 먹어볼게요. 보니까는 저 스티로폼 박스에다가 포장해 가는 사람들도 엄청 많이 보이고 아, 미리 막 포장을 해놓네. 아이고 옆에서 지금 오토바이 넘어질 뻔했어요. 와 최고의 재산인데 저거 넘어지면 안 되지. 여기 이제 밥 드시다가 저는 베트남 쌀이 별로 그냥 그래서 우리나라 쌀이 더 맛있어서 잘 안 먹기는 하는데 여기 밥 먹다가 모질하신 분들은 베트남 쌀 이거 뭐야 밥이 모자라면은 네, 더 주문하면은 공짜로 밥 더 준다고 하네요. 근데 이제 그거를 이제 베트남 말로 여러분들이 구글 그 뭐야 트랜슬레이션으로 한번 뭐 시도를 해보셔야죠. 한국말은 못 알아들으시니까 그 사장님이 지금 여기 지나가시는 파란 옷 입으신 분이 사장님. 자 여기선 지금 포장을 하고 있고요. 아까 그 먹었던 맛있는 국은 여기서 이렇게 떠주는 것 같아요. 나무 젓가락, 플라스틱 숟가락 다 보이고. 아 너무 좋은데 여기. 여기 사람들도 이렇게 있고 한 바퀴 좀 살짝 돌아보면은 이렇게 아 저 지금 찍는 와중에 비가 오고 있네. 다음에 와서는 이걸로 한번 먹어볼게요. 밥 다 먹었는데 지혜이 사탕수수 주스도 시켜줬어요. 이 사탕수수 주스 여기 얼마에 파냐고 했더니 5,000동에 판대요. 250원. 너무 혜자스러운데요.
그리고 지금 제가 사장님한테 베트남 말로 이거 얼마냐고 뭐 잘하지 못하면 모르는데 사장님이 5,000이라고 영어로 대답을 해줬어요. 여기 영어도 어느 정도는 하시는 것 같아요. 올만한 것 같아요. 사탕수수 주스도 맛있어요. 너무. 이 모든 거를 전부 다 찌엔이 소개시켜준 거예요. 그러니까 찌엔 진짜 베스트예요. 찌엔 최고. 자, 그리고 여기 서민식당은 보면은 베트남 서민식당은 휴지 이런 거 바라시면 안 돼요. 이렇게 보시면 여기 종이 같은 거 보이죠. 옛날에 한 1980년대 학교에서 중간고사, 기말고사, 기말고사 볼 때 썼던 그런 종이 같은 거. 요거. 요걸로 입 닦는 거예요. 그래서 찌엔 지금 입 닦잖아. 아, 요렇게. In Vietnam. 네, 베트남에 요렇게 한다고. Welcome to Vietnam. 딱 어울리네. So mine's 40 and yours 20? Yeah, 20. Okay. 여기 식당에 다시 왔는데 찌에는 이렇게 골랐어요. 이거 이게 지금 2만 동이래요. 그래서 1,000원 대단하죠. 그다음에 저는 이렇게 골랐어요. 생선. 그다음 이거 너무 맛있어요. 이거 계란하고 가른 고기하고 당면하고 들어간 거 스프링롤 있고 그다음에 이거는 고기 완자 같은데 그리고 이건 생선이고요. 이거 튀긴 거 맛있을 것 같아요. 제 거는 4만 동이래요. 2,000원. 아, 그래도 오늘도 또 격렬하게 한번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오늘도 새로운 거 시켜서 한 집씩 다 먹어봤는데 다 먹을만해. 다 맛있어요. 거부감 전혀 없어요. 스프링롤 안에는 고기를 꽉 찼죠. 네, 조금 짜네요. 그다음에 이것도 당면 보이시나요? 고기하고 계란하고 그다음에 고기 완자도 네, 이렇게 잘라보면은 이렇게 생겼어요. 맛있어요. 그다음에 생선도 그 우리나라에 삼치만 나는데 소금간 다 돼 있고요. 네, 담백해요. 그래서 살짝 튀겨가지고 맛있어요. 아, 오늘도 성공. 오늘 또 저와 함께 같이 온 또 친구들 지엔과 그의 친구들이에요. Hello. Hello. Nice to meet you. Hello. 다들 너무 밝아요.